네, 저번에 탈피 부절로 문제가 있었던 타란툴라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다리 하나가 있죠? 이거는 타란툴라가 직접 잘라낸 거예요. 보통 타란툴라가 자기 다리를 끊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아니면 어디에 꼈거나 이럴 때는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려요. 이런 경우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아요. 저번에 그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거, 알려드린 것처럼 타란툴라가 스스로 다리를 끊어버리는 거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자기가 뭐 문제가 있을 때그 탈피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냥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리를 끊는 현상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아직 잘 살아있죠? 그때 걔야 다리 난리 났던 브루스 쳤던 애. 예, 지금 네. 다리가 있는데 지금 오른쪽 다리 하나를 끊었어요. 지금 끊어가지고 네. 네, 나머지 다리도 문제가 있죠. 탈피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고, 저거 지금 이 영상은 다리를 스스로도 끊을 수 있는 거 굳이 제가 안 끊어줘도 스스로 자기가 불편한 다리나 문제가 있는 다리를 끊어내 가지고 제가 스스로 치유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타란툴라는 스스로 알아서 잘 합니다. 네, 이거 보여드리려고 영상 찍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랩탈리아 여러분. 오늘은 저번에 탈피를 하다가 탈피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아서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서 막좀 괴물 같은 느낌의 그 타란툴라 탈피를 잘 못했을 때 영상에서 나왔던 소개했던 개체고요. 그리고 그전 바로 영상에서 스스로 다리를 끊는 다리를 끊어서 제가 스스로 편하게 한 개체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이에요. 지금 그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바로 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다리를 스스로 끊었죠? 지금 그리고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탈피를 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탈피를 해서 지금 여기 보이는 네, 여기 보이는 보시면 네 보이시죠? 다리가 길게 찌그러져서 말라버려서 조금 괴물처럼 다리가 너무 길어서 괴물처럼 되었던 허물을 벗었어요. 지금 완벽하게 벗었죠? 여기 찌글찌글한 부분, 여기가 좀 색깔칠한 부분이 말라서 다리가 잘안 빠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양이, 다리 모양이 찌글찌글하면서 길게 돼 있던 영상 개체인데, 지금 탈피를 순조롭게 하고, 이 순조롭게 하는 방법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도를 좀 많이 높여줘야 돼요, 온도랑. 왜냐면 탈피를 잘 못했던 이유가 수분도 제대로 못 먹은 상태, 아니면 겨울철에 건조한 상태, 그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탈피 부절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탈피를 지금 깔끔하게 했어요. 지금 탈피하는 영상은 못 봐서 저희가 새벽 내에 탈피를 한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다리 다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데 지금 여기 부분 보이나요? 여기 부분 네, 저 부분은 지금 스스로 다리가 끊었던 부분, 끊어서 아예 재생이 안 일어났어요. 왜냐면 탈피를 하기 전 바로 끊어버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재생이 일어나지 않았고, 나머지 두 번째나 뭐세 번째 이쪽 두 개의 다리가 그러네요. 두개 다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네,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다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네, 너 이쪽으로 와봐. 화면이 안 보여. 일로 와. 그렇지. 네, 이제 보이나요? 예, 나머지 다리 다 정상적으로 구부러지지 않고 정상적인 다리를 유지하면서 재생이 완벽하게 됐죠? 다리가 끊어졌던 두 부분, 그 부분에서는 이제 아예 끊어진 상태로 나왔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탈피를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은 그 전에 비했을 때 완벽하게 돌아온 지금 타란툴라 모습이 보이시죠? 형태가 다리 끝부분부터 네, 길이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생이 됐어요. 왜냐면 이 끝부분만 잘못했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끊어지면서 다시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밀고 나온 거거든요. 얘네가 피콜로예요. 피콜로 대망처럼 끊어지면 재생이 돼요. 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타란툴라는 재생하는 네,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번 지금 영상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나머지 네 앞다리 네 더듬이 다리 뭐 하나 둘 셋 넷 네 정상적으로 다섯 개가 있고 왼쪽에서만 하나 둘 셋 두 개가 부절된 상태고 네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식각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먹이 잘 먹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먹이만 잘 주면 재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습도를 높여서 이제 정상적인 탈피를 벌렸을 때 그 전에는 먹이 다리가 이렇게 부절돼 있고 부절된 것보다 이제 찌그러져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냥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는 먹이를 죽여서 주셔야 돼요. 먹이를 죽여서 주시는데 문제는 또 습하게 놔두다 보니까 응애나 뭐 곰팡이 같은 게 잘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육장은 바꿔준 거예요. 그 전에 응애가 생겨서 바로 새 걸로 갈아주고 지금 사육장 세팅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네, 습한 환경의 사육장 세팅이에요. 이렇게 해서 밖으로 옮겨줘서 며칠 지나서 지금 탈피를 정상적으로 깔끔하게 한 거예요. 왜냐면 응애나 곰팡이가 핀 상태에서 그 상태로 놔두시고 탈피 기간에 그렇게 놔둬버리면 탈피하는 도중에 응애가 달라붙어서 이 체액을 빨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쇼크사 이렇게 해서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거는 탈피하기 전에 꼭 응애나 곰팡이 같은 게 없게 세팅을 깔끔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부절이 일어나면 먹이 사냥을 제대로 못하니까 꼭 죽여서 주잖아요. 죽여서 줬을 때는 무조건 생긴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청소해주시고 먹이 찌꺼기는 바로바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생겼다, 응애가 생겼다, 보였다 그러면 싹 사육장 옮겨서 다시 개체를 옮겨 놓으셔야지 이렇게 깔끔하게 네 탈피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했어.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탈피시키세요. 안녕.